Subscribe me.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. 와와 이겨라 이겨라 와! 아이고 저렇게 느려서야 굼벵이가 따로 없네. 우리가 꼴찌야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어? 퉁퉁이 넌 아직도 먹고 있냐? 급식 시간 끝났는데. 이제 다 먹었죠. 응자. 아이고. 어, 퉁퉁아, 괜찮아? 뭐야, 깨끗이 닦았는데. 어, 미안해. 퉁퉁이,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냐? 아, 참. 어? 나리야, 어때? 안 되겠어. 조금만 더 들어봐, 동동아. 응, 자. 우와! 와, 고마워, 퉁퉁아. 에, 뭘? 우와,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. 수리수리 속담.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.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한 가지는 잘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야. 어? 모두 내가 꾸물꾸물 누리다고 비웃지만 이렇게. 나도 구르는 재주가 있단 말이야. 어때? 그럼 비슷한 속담을 알아볼까? 우렁이를 클릭해봐. 영자, 영자. 우렁이 너 뭐하는 거냐? 어, 이 논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저쪽 논으로 건너가려고. 아, 그래가지고 언제 건너가겠어. 하루 종일 걸리겠다. 하루? 어, 그 정도면 완전 빠른 건데. 와. 우렁이도 두렁 넘을 꾀가 있다. 느려 터진 우렁이도 논두렁만큼은 넘을 수 있다는 뜻으로 미련하고 못난 사람도 재주 한 가지씩은 있다는 말이야. 어, 또 퉁퉁이만 남았잖아. 이 피구시합은 질 게 뻔해. 어, 어머머, 동동아, 저것 좀 봐. 냠냠, 냠냠. 어? 세상에, 저런 재주도 있었다니. 퉁퉁이는 느리지만 힘이 세고 몸이 유연하다.